노래 같이 듣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출발해보겠습니다. 3페이지 봐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미운 사랑과는 틀려요. 미운 사랑은 여유가 있어. 이 노래는 중간에 여유 없이 말을 빨리빨리 뱉어내야 되는 노래의 곳이 있어요. 당신이 나는 노래들이 이 밑에 내려가면 맨 위에만 여유롭죠. 당신이 나를 별로라지만 나는 당신이 좋. 밑에 모두가 당신 덕이요까지만 노래가 여유로워요. 나머지 밑에부터는 말도 많고 달도 많, 계속 말이 빨라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 놓치면 이 노래 안 되니까 리듬을 타려면 조금 몸을 여기서부터는 조금 움직여주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 자, 앞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요, 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잠깐 봐주세요. 그러고 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키를 살짝 바꿔볼게요. 자, 이 노래에서 포인트는 당자와 별자를 포인트는 당신이 나를 별로라지만 시작. 당신이 나를 별로라지만 만이 아니라 또 만. 손 들어서 시작. 만 만. 하지마. 노래를 따라해서 누구 따라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를 시작. 당신이 나를 별로라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포인트가 어느? 나는 당신이 좋다. 나는 세게 했는데 당신 좋다까지 세게 하면은 너무 힘이 들겠죠. 나는 당신 이러면 매력이 없잖아. 나는 당신이 좋다. 이렇게 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나는 당신이 좋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행복도 보면 지금 행복도 한번 쳤을 때 바로 또 받아서 살아온 날도 한 번 더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행복도 살아온 날도 손을 이렇게 쳐보세요. 시작. 지금 행복 올리고 살아온 날. 그렇죠. 시작. 지금 행복도 이제 올라갈까 다 올라갔으면 어떡해요? 내려간다. 모두가 당신 덕이요. 시작. 모두가 당신 덕이요. 자,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당신이 나를 별로라지만 나는 당신이 좋다. 밑으로 내리고 지금에 올리고 살아온 날도 쉬고 모두가 당신 덕이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내려갑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 속에서 시작.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 속에서 시작.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 속에서
여기서부터 약간 감정을 집어넣고 나나만 믿고 나나만 믿고 시작 나나만 믿고 나나만 믿고 시작 나나만 믿고 살아온 당신 해 살아온 당신 나나만 믿고 시작 나나만 믿고 살아온 당신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어머님들 준비 지금 행복도 살아온 날도 쉬고 모두가 당신 덕이요 둘, 셋, 넷 말도 많고 달도 많은 세상 속에서 나나만 믿고 살아온 당신 자 그 다음에 올라 당신과 함께한 당신과 함께한 시작 당신과 함께한 시작 당신과 함께한 그 날들이 그리고 감정을 집어넣어서 나는 참 좋다 시작 나는 참 좋다 어머님들 저는요 한쪽은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한 팔만 뻗어요 여러분은 왜 한 팔만 뻗는데? 부딪혀서 참 이유 없는 병원은 그래 부딪히더라도 손이 양칼에 같이 나와야 돼 아,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보니까 나는 참 좋다 양손 써야죠 어머님들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양손 씁니다 나는 시작 나는 참 좋다 이래가 노래가 나오죠 스테레오로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준비 수업에서 빨리 가고 있는 겁니다. 잘 돼요? 네. 안 돼도 된다고 해야죠. 어쩔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젊어서 지금까지 시작 젊어서 지금까지 자, 멜로디가 위에서 치니까 손을 자연스럽게 올려서 시작 젊어서 지금까지 시작 젊어서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시작 사랑하면서 사랑하면서 셋, 넷 젊어서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잘 들어 내 곁에 내 곁에 시작 내 곁에 이걸 하나 매듭지고 있어준 당신 있어준 당신 곁자와 당자를 길게 내 곁에 있어준 당신 1조 시작 내 곁에 점수는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2조 시작 내 곁에 있어준 당신 오 3조 시작 내 곁에 있어준 당신 자, 자기네 조가 동메달이라고 생각하는 저 손 들어보세요. 동메달 어머 아무도 안 들어? 그럼 다 금메달이란 말이에요? 네 아, 자 그러면 2조 손 들어 아자 2조 은메달 자 그러면 양쪽이 금메달이냐 동메달이에요 자 자기네 조가 금메달이라고 생각하는 조 들어보세요 와 대박 자 3조 손 드세요 동메달 자 금메달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곁에 있어준 당신 이렇게 깔끔한 내 곁에 있어준 당신 자 금메달 한 것처럼 합니다 시작 내 곁에 Thank you.
당신은 나를 시작 당신은 나를 별로라지만 당신은 나를 시작 당신은 나를 별로라지만 자 마지막 나는 당신이 참 나는 당신이 참 시작 나는 당신이 참 좋다 참하고 간격을 두고 좋다가 붙여야 돼요 갑니다 시작 나는 당신이 참 좋다 자 맨 마지막은 조금 달라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당신이 참 좋다 조금 길게 뽑아내시고 천천히 갑니다 준비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나는 당신이 참 좋다 그래도 맨 마지막은 이렇게 길게 뽑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손 들어보세요 끝났습니다 자 복수 자 아후 지금 하니까 기억나죠? 네. 다행이에요. 지금 하는데도 기억이 안 나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다른 거 몰라도 보자마자 시작. 나는 당신이 참 좋다. 그랬을 때 아버님이 당신은 어쩌면 세월이 흘러도 그렇게 내가 줬어? 뭐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뭐라고? 그냥 다?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돈도 벌어오고 뭐 모든 게 다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기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